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우리가 어제 이제 걱정을 좀 했었는데 파월이 뭐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네. 오히려 약간은 비둘기적인 얘기를 좀 해준 거죠. 아니 뭐 비둘기적인 얘기는 아닙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매파적인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건데, 네. 야 이게 나 어제도 사실 좀 잠을 설쳤거든요. 야, 또 이 아저씨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절차거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은 없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일종의 이제 2기 임기에 대한 출사표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워낙 이제 미국 경제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뭐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데다가 정치권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서민 경제가 어쩌냐 이런 얘기하는 걸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결을 맞추는 얘기를 오바해서 할 경우에 또 이상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자제한 거죠. 네, 자제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노련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어제 걱정했던 그 물론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섰어요. 근데 다우지수가 0.51% 상승하고 S&P가 0.92, 나스닥 금리에 더 민감한 나스닥은 1.41% 쭉 종가로 밀어 올리면서 이제 양전이라고. 이게 이제 페북을 이렇게 잠결에 보니까 와 양전, 양전 뭐 이런 게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생각들을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2.4, 그리고 메타죠. 페이스북이 1.9, 애플 네. 1.68 이렇게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코인이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네, 최근에. 코인도 이제 나스닥 오르면서 그래서 좀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생각은 아 주식 이제 재미없어서 빼서 코인 한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어떤 정서였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보면 나스닥하고 코인하고 거의 형제야. 아, 같이 위험 자산. 네, 네, 같이 분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좀 좋게 얘기하면 같이 오르고, 네, 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같이 빠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은 5%대 이상 네, 상승을 했습니다. 뭐라 네.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보다 더 오래 갈 경우에 지속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시사하기 때문에 그걸 대응에 나설 거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죠.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 고착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게 고착화될 수도 뭐 고착화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착화되지 않도록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테이퍼링도 아니고 금리 인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딱 하나 양적 긴축. 예. 퀀터티브 이징이 아닌 퀀터티브 타이트닝. 예, 그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마도 올해 후반부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이며 이것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마도 올해 후반부 대충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미국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후반부라고 해서 7월 이런 게 아니고 한 10월 뭐 이렇게 네, 그 쭉 후반부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전 인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 3월 달에 종료하고 종료하고 금리 금방 올리면서 바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제롬 파월이 시장에게 그렇게까지는 너 너무 오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다스려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골드만 삭스는 기존에 이제 7월부터 대차대조 축소 일어난다라고 네.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뒤로 밀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10년짜리가 1.76에 거래를 했는데 1.78까지 쭉 오르다가 다시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1.74까지
반락을 하는 네. 그런 모습도 나스닥의 상승세를 부추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제롬 파월 의장을 제외하고 지역 연준 총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네.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경제 여건이 지속된다. 오늘 3월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분기 정도 텀을 두고 양적 긴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3월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얘기죠. 금리 인상 이후 꽤 이른 시점에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시작해야 된다. 네. 꽤 이른 시점이 뭐 3개월이 될는지 한 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꽤 이른 시점이라고 모술을 박았고요. 에스더 조지 캔사스티 연은 총재도 차라리 일찌감치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서는 걸 선호한다. 네. 계속 이제 네. 그 수장이라고 하는 제롬 파월은 가서 약간 여유를 줬지만 외곽을 때리는 이 연준 총재들은 계속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거.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시장은 상승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연준만 좀만 도와주면. 네, 좀만 도와주면. 네. 그 얘기는 뭐냐? 테이퍼링도 다 이겨냈고 또 금리 인상도 오케이. 네. 네, 축소만 조금만 밀어줘라. 네, 밀어줘. 요 정도. 그러니까 빌미를 상승의 빌미를 찾는 장이지 않았나. 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없었으면 이런 류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과 곁들여치면서 뭐 하반기력이 7월이라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때릴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아전인수란 얘기를 계속합니다만은 네. 시장은 나 좀 올라가고 싶어라고 연준에다가 아이 그냥 좀 이렇게 애원을 한다 뭐 이렇게 구애를 한다. 근데 이제 거꾸로죠. 이게 전에는 누가 구애를 했나요?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에서 시장을 구애를 했죠. 야 그러지 마.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참 연준의 어떤 그 말을 바꿈이라는 게 아 이렇게 시장을 우리 같으면 야 뭐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했는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간다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혹은 뭐 의장이랑 지역 연 총재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제 제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뭔가 연준이 좀 자기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도 크게 자기네 말에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전략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서로 통화해서 짜고 치지는 않을 텐데 오래 같이 일하다 보면은 대신 딱 네. 보면 그냥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연준 총재들이 블룸버그 TV하고 저 기자회견하고 막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언제 3프로 TV와 네, 하는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통화위원들하고 네. 연락해가지고 제일 먼저 네. 소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처럼 시장과 소통하셔야죠. 네, 우리는 네. 그건 근데 그 발언을 자제하라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네. 자, 하여튼 첫 번째 뉴스는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네. 관한 뉴스를 좀 전해드렸고요. 아마 오늘 계속해서 이 관련 뉴스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네. 꽤 한 2년 가까이 끌어왔잖아요. 이게 거부됐어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관심사가 어디냐면 EU거든요. EU 반독점 당국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합병을 거부할 예정이다. AFP통신이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거 거부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거의 안 하지 않았나요? 거부할 거라고들 얘기를 했죠. 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아, 올해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는데 주가가 네. 좀 엇갈렸는데. 네. 한국조선 해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한국조선 해양은 이거 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중간지주로. 어떻게? 아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면은 이번 인수합병이 화물선 선박 공급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과점의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뭐 세계 3대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라는 게 뭐 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을 많이 하긴 해도. 네네.
기질 좋은 컨테이너선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합병하면은 야,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뭐죠? 지금 물류가 안 돼서 난리인데. 네네네. 여기서 그냥 헤게모니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배가 남아 돌아가요. 막 이럴 때 밀어붙이면 되게 괜찮은데 네. 지금 배가 모자라고 뭐 회사 운임이 뭐 사상 최고 치고 막 조선가도 H&M이 올라가고 몇 조씩 벌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배를 다 오거든요. 배를 다 오. 네.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면 세계 탑 티어 탑 3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진 조선소가 합병을 한다.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너지가 급등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사의 합병이 제가 볼 때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LNG 수송 선박의 건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컨테이너는 중국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LNG는 여기 몰빵이거든 거의. 네. 그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서 여기만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LNG에 대한 그 공급이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니 뭐 이런 거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 또 한참 추울 때 이런 거 심리. 계속적으로 아니 막 춥고 막 얼음으로 온터프트 하고 막 확 하고 왔는데 가면서 이거 얘네 LNG 제일 많이 만들잖아. 얘네들이 제대로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겠죠. 예, 연상을 해보면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세계 LNG 수송 화물선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는 그룹이 탄생한다. 제가 이게 결정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19 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화물 운송 가격이 최근 수개월 폭등한 거 있고 LNG 가격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부터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2020년, 2022년 넘어한 건데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세 번이나 일시유예했다가 얼마 전에 심사를 재개한 건데 심사 기한이 오는 20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20일 넘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일주일 남았네요. 예, 근데 이제 AF통신이 취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련주에 물론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조선업 저번에 이제 국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 조선주 주가에는 뭐 이게 대형 악재인지는 모르겠는데 희비상국선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반사이익이 있는 데들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뉴스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이 어쩌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 외신 하나 뭐 소개해드린 네. 텐데 지금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뭐 쭉 그 연원을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버블 붕괴가 되면서 30년 가까이 이제 일본의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인 그 선진국이죠. 사실은 기술력이나 뭐 또 특히 일본 엔화 통화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예, 대표적인 선진국의 하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선진국이죠. 그런데 G7이 이제 창설된 게 1975년이거든요. 네. 근데 창립 멤버로 들어갔어요, 일본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버블 붕괴로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섰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죠.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39개국을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라고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최근에 그 기고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1인당 GDP가 경제협력개발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OECD는 사실 선진국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30개국 정도 있잖아요. 한국도 OECD 들어갔는데 네네. YS 때 들어갔으니까 네. 한국이 그때 뭐 선진국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 나라 OECD 회원국의 평균
GDP의 평균 미만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웃 나라 일본이 뭐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본도 잘 나가는 게 좋죠 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아침에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일본을 뭐 요즘은 갈 수도 없지만은 가끔 저번에 예전에 이제 뭐 출장을 가게 되고 그러면 아 일본 경제의 역동성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활력이 안 보인다. 네, 그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네. 디지털 전환.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유튜브로 전송을 하고 또 팟캐스트나 아까 우리 정프로가 여러 채널로 전송을 한다고 네네. 하는데 그냥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 시간 그리고 소비의 어떤 증가율 같은 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물론 이제 그게 뭐 선진국의 뭐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보든지 무언가 역동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리스크를 걸고 비즈니스도 걸고 뭐 이런 무드가 잡히면은 그 나라는 발전하는 건데 과연 일본이 그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버블 붕괴 어떤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알아서 이제 장기 침체를 한 것도 있으나 네. 이게 그냥 태생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직화돼서 일을 하고 이런 그 옛날 아날로그식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은 태생적으로 좀 늦어지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주목할 게 엔화가 굉장히 약세예요. 네. 엔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OECD 그 평균 아저 뭡니까 OECD 평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득을 담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되겠다. 네. 우리도 굉장히 빨리 노령화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일본보다 더 빨리 노령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린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이런 소식을 일본의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야 얼마나 안타까움은 그러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을 좀 해보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뉴스 3은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힘차게. 네. 어제 장도 정리하고 오늘 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